벌써스 온 코리안컵 프리시즌. 자, 오늘 뉴라이프와 SMG의 경기가 방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맵은 마천루입니다. 마철루에서의 밴, 뭐, 마철루가 뭐, 여전히 글라즈 블레즈 같은 요원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서바이트 히바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떤 요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히바나와 서바이트 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 그러니까 그냥 뭐, 기본적인 요원 중에서. 뭐,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마천루 쪽에서는, 아, 말씀을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서바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샤방이라고 하죠. 그쪽을 이제 뚫냐, 안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이 되는 게, 그 반대편 이제 홀로그래픽방 사무실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쪽도 이제 용속상 쪽에서, 외부에서 이제 내부 쪽의 벽을 제거를 해주면서 공격팀이 들어가야 좀 더 원활하다고 느끼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서바이트 밴이 됐다는 거는 양측 다 굉장히 좀 공방 입장에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블리츠까지 가져오면서 보통 이제 노래방과 이제 2층에 노래방 다거시를 푸시할 때 있어서 좀 연막과 함께 쓰이는 블리츠 푸시가 차단된 상태에서 마에스트로 바로 밴이 돼 버리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또 한번 미라벤이 나올 수 있을지. 사실 이제 마천루에서조차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라벤이 자주 나오는 거긴 합니다만 거의 모든 맵을 통틀어서 미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2층 가라오케를 맡게 될 경우에는 아 근데 오히려 발키리를 밴해주면서 양측 다 미라는 사용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천루 프로리그에서는 어쨌든 이제 보지 못하는 맵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요원들의 뭐 활용, 지금 마이스트로 빠져있지만 알리바이 같은 요원들을 활용을 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라는 역시나 당연히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밴이 된 이유는 사실 정말 또 마천루만큼 기상천외하게 발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IQ를 강제적으로 픽을 하게 되는 맵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자, IQ가 이제 뭐 발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바 선수가 선택을 해줍니다. 특히 또 에코 드론을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무난한 맵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가젯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IQ가 있다면 좋겠죠. 자, 일단 에코가 나오면서 뭐 마이스트로 대신에 마이스트로와 함께 거의 약간 교환되듯이 사용이 되는 요원이기도 한데 여기서 에코픽 미라와 스모크를 막아주면서 미라와 뮤트를 막아주면서 에코까지 리전과 함께 상당히 뮤트를 막아주는 그리고 이제 2층에 진입 뮤트가 이제 복도를 기준으로 약간 두 군데 요괴 드론을 날려둘 수 있는 위치가 좀 명확하다 보니까 여기서 버프와 함께 크나큰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노바 선수가 IQ를 잘 사용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마천루란 맵 자체가 역시나 이제 레드크로 일본 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조 건축물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2층을 보시면 알지만은 거의 바닥면 전체 2층의 바닥면 전체는 거의 다 관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은 1층만 만약에 제어를 해낼 수 있다면은 IQ가 들어가서 2층을 관통 사격으로 뭐 미라걸 심지어 이제 뭐 리전의 고도 ADS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제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바 선수의 IQ 픽이 위험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이거 미라거울도 나오다 보니까 바로 키라서 이제 스위치까지 연합해서 나와줍니다. 일단 큰 골조 자체는 다르지 않고 서바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아예 히파나까지 배제를 하고 아 공격팀이 인과 IQ 트위치 라이온 한 번에 돌파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SMG가 얼마나 길목길목 이거 예이거가 조금씩 끊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길목길목에서 시간을 낭비해주고 검은 거울을 보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키라 선수가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크레모를 설치해주면서 혹여나 있을 아웃플레이를 방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라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예이거 초반 움직임도 좋았었고 그 좋은 움직임 그대로 킬까지 이어줍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노바 선수 다시 한번 킬 교환해주고 예이거 이거 사망
자, 뉴라이프 일단 4대4 조피아가 잡히긴 했지만 유틸이 많다고 많긴 해도 필수적이진 않은 조피아고요. 자, 이 와중에 사보타조선 와, 실각을 정말 제대로 봐줬죠? 자, 그리고 체력이 워낙 원치도 낮았던 미라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마무리되고, 자, 이렇게 되면 노래방이 좀 뚫려버렸고, 지금 아래쪽에 발목 쪽에 공사도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방 쪽에서 지원사격 해주기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노바 선수 1층 제어가 확인되자마자 아래서 위로, 아 근데 이거는 노바 선수의 IQ가 제거할 틈도 없이 키라 선수의 스위치 드론이 해냅니다. 동시에 이거는 잉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 앞에 놓고 들어갈 수 있고, 스위치 드론이 CR을 본과 동시에 IQ가 바로 뒤에 뒤따라오면서 에코 잡아주고 잉이 마지막 킬까지. 아 이거 뉴라이프 방금 드론과 요원의 연계 너무 좋았네요. 자, 마천루 첫 번째 방어에 실패한 SMG입니다만, 자, 그래도 여기까지 뚫고 올라온 팀인 만큼 저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대 0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IQ를 통해서 가젯을 활용해주는 것도 좋았고, 뭐, 라이온과 이제 트위치 드론의 연계를 통해서 미라골 속속들이 제거도 해주었고요. 자, 1대 0 상황. 픽은 역시나 뉴라이프 공격을 너무나도 이제 쉽게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큐티치 라이온 잉 버그로 뭐 크게 여기서 여섯 번째 선택을 뭐 쓰지 않는 이상 딱 그 흐름 자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피아 대신에 버그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뭐 바닥 쪽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긴 하고, 이거 에코로 바꿔주는 가운데 버글 스마일보이 선수 일단 바꿔줄 생각인가요? 일단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양측 다 6픽을 제대로 사용해주면서 조피아를 선택해주는데, 이게 이제 펄스를 한번 선택을 했다가 다시 한번 6픽으로 바꾸는 척하면서 고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노바 선수의 뭐 IQ도 존재하기 때문에 압박이 큰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버그를 사용하면서 바닥 작업을 1층을 위험하게 들어갈 바에는 조피아를 통해서 뭐 유탄, 생명선을 사용해주면서 멀찌감치 원거리 제거를 하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느껴지고요. 일단 뭐 뉴라이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고, 반대편 입장에서도 에코드론을 계속해서 기용해 주기 때문에 정보력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바 선수의 IQ가 얼마나 힘을 써주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노바 선수의 IQ가 항상 그렇지만 뭐 정보면 정보, 활용이면 활용, 잘 활용해 주면서 팀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약 SMG 쪽에서 먼저 걷어낼 수만 있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혼선을 줄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한 명의 잡힌 정도의 혼선으로 뉴라이프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전 경기에서 증명을 해줬지만, 일단 SMG가 이기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원들, 인과 IQ 그런 요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티끌 차이로 고독을 부수지 못했지만 일단은 위치는 확인되었고 당연하게도 브리핑은 들어갈 겁니다. 자, 에코 그래도 이번 이 와중에 스마일보이 선수가 이거는 글쎄요, 이거 조피아 아까는 뭐 이제 먼저 잡히면서 이제 방어 측에게 유리한 교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조피아가 여기서 로봇 싸움 승리를 가져가서 비즈리 커트되고 5대4 상태에서 에코 미라 리전 예이거 정도가 되게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나머지는 글쎄요. 자, 일단은 철조망 제거해주고 E1D를 그려주면서 천천히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스마일보이 선수. 하지만 레비큐브 선수가 에코로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레비큐브 선수 이거는 이제 자신의 각도 조절 매우 좋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피아가 잡히는 동안 나머지 공격 요원들이 이거 미라고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깔아주나요? 하지만 이거 아래쪽에 이거 있죠. 대신에 라이온이 지금 부상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에코가 이거 화력 지원 잘해주고 있고, 예이거가 이제 키라 선수 마무리 잡아주기까지 하면서 라이온 살리고 3대4로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뉴라이프가 뭐 시간은 넉넉하니까 방어팀을 어떻게 공략할지. 아 이거 근데 지금 리전이 고독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어디더라도 일단은 슬금슬금 뿌려줘야 되죠.
자, 일단 그렇죠? 진입 루트 아무 데나 해도 저는 아 노바 선수가 이 타이밍에 잘 들어가 주고요. 3대3 만들어 주고 요게 드론의 활용과 그것과 함께 리전과 미라의 활용을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서로가 연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3대3 수는 더 적어졌지만 어 이거 노바 선수 알죠? 아 이거 위치 파악해 내고 핑 치킨 대로 아 대기 중이죠. 자 그리고 잉은 칸델라 던지면서 자 가라오케를 점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들어가게 좀 일단 어 들어가고요. 봐주는데 아 이거 근데 시퍼 관통샷? 아 시토리 원, 듣고 아. 바로 피해줬죠? 근데 원격 제어부턴 근데 알고 빠지고 이거 이제 IQ가 이제 킬 추가해주고 와피도스 계속 이동해주면서 설치해주고 있지만 어? 팀킬? 팀킬을 놨지만은 미드킬도 잡아주긴 했지만 팀킬 이후에 노바 선수가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리전까지 잡아주고 아 확실히 서로 동수의 요원들이 남아있었지만 노래방이라는 그런 설치 가능한 영역을 아주 확고하게 가져갔고 이제 잉에 이런 설치 위치를 한번 바꾸는 페이크 또한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 0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만큼은 SMG 팀의 저항도 굉장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바 선수가 굉장히 팀의 윤활유 역할을 잘해준 게 본인이 스스로 무리하지 않고서도 계속해서 가젯의 위치를 확인해주면서 수류탄을 미리 제거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군의 이동 경로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안전을 꾀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주면서. 자, 가라오케까지 굉장히 쉽사리 진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직접 스스로 드론을 굴리면서 상대방의 리전을 몰아내준 것도 좋았고요. 자, 이거 공격팀이 그러니까 뉴라이프가 그 어느 상황에 처한 물론 이제 노바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이제 뭐 건파이트적인 면이나 정보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팀을 리드해주는 것도 리드해주는 거지만 동시에 팀 전체가 이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변수 교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비해주면서 SMG 쪽에서 화력적으로 이번에 중반에 잘 치고 나갔지만 3대3으로 안정화시키고 해체 지역을 확보한 이후에 아 이거 잘 설치해내고 불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미라는 다시 한번 바닥 작업을 저 외곽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미라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느 정도 압박을 꾀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만 마냥 미라 거울을 포지션을 지키고 있기에는 상대방이 정말 다각도로 압박을 해왔고 그리고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스마일보이 선수의 조피아가 비즈를 너무 쉽사리 잡아내면서 뭐 그러니까 1층에 대한 이제 제어권도 잊어버린 게 가장 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었죠. 이게요. 스마일보이 선수 이번에 조금 더 템포 빠르게 애쉬를 가지고 있는데 애쉬 도깨비 거기다 떼척까지 나오면서 이번에 잉 라이온 푸시에 조금 더 올인한 느낌이죠. 자 그리고 스마일보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자, 전부 다 헬기장 스타트를 하면서 자, 스폰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뉴라이프가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도 이제 잘 알려진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미리 드론을 놔준 상태에서 스마일본 선수가 굉장히 애쉬로 빠르게 진입하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자 뭐 조금 오래된 전략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의 특징을 섞어서 한 번쯤 더 시도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뉴라이프가 SMG 쪽에서 공격적인 로밍 오더를 선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자마자 이건 EAP 던진 수가 달려갈 수 있는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노바 뚫어주고 BGL의 기습적인 로밍 진짜로 로밍을 SMG가 숙련도 있게 해주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오더를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설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미라 잡아내고 자 그리고 아 드론 너무 보고 있었죠? 갔죠? 멘토 선수 그래도 1킬 추가 자 하지만 연달아 잡아내면서 이번만큼은 방어팀이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도 뉴라이프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대처가 빠르게 잡히면서 뭐 계속해서 고득이 깔리거나 에코드론에게 타이밍을 줄 바야 본인들도 그냥 빠르게 들어가자 라는 선택을 해주면서 순식간에 이제 폭탄 지점을 제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대처가 잡히면서 고득 연달아 밟고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이번만큼은 방어를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즐이 충격수류탄으로 부수면서 오퍼레이터 특히나 이제 해제킷을 가지고 있던 인원을 잡아낸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었죠. 아 그리고 이게
SMG 쪽에서, 그러니까 뉴라이프가 SMG의 그 로버들에 대해서 계속 교환이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라운드는 가져가지만 초반에 이 로버 클리어링 단계, 이 처음 1, 2분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서 빠른 템포를 가져갈 생각하자마자 오히려 더욱더 빠른, 그 더욱더 공격적인 로밍으로 멘토 선수가 방금 전 라운드를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2대 1. 자, 뉴라이프 방금 전 매치업에서만 해도 이제 완승을 하면서 올라왔지만은, 자, 역시나 결승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 맞서는 살아남은 팀도 그만큼 강력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이번만큼은 이제 비질에 대한, 뭐 비질이 아니더라도 로밍 병력을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뉴라이프 치고는 반대편 지역을 완벽하게 굴려주지 않으면서 틈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 뉴라이프 순간적인 실수가 사실 초반에 그 SMG가 계속 거는 이런 결국 로머 싸움 같은 경우는 고전으로 오더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어그로뜨릴 수 있다라는 잔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무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멘토 선수의 비질. 좀뭐 건파이트 통해서든 아니면 뭐 정보전을 통해서든 미리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미라를 또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는 게 느끼는 게, 방금 전까지는 아마 이제 트위치 드론이라든가 혹은 뭐 오퍼레이터 픽이 한번 공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미라거를 아마 마지막에 해당 위치에 설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웃코스로 들어오는 병력이 뻔히 알아도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점점 압박도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이 기역자 복도까지밖에 공격팀이 운영을 못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 공격자 시점이 제한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역 싸움을 좀잘 걸어줄 것인가? 사실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인원이 이거 부족하거나 근데 미라를 잡아냈습니다. 스마일보이 선수 그리고 이번 블랙기어드도 AR 들어주면서 좀더 공격적으로 피킹 이후에 이동하는 미라를 끊어주고 또 이렇게 되면은 원큐 폭탄 하나 부족해지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공격팀이 감시탑에 스폰을 하면서 빠르게 진입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피킹을 시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아, 이번에 너무 미라가 아쉽게 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수적인 차이, 그리고 키라 선수가 최수 선수 끊어주고, 아직도 멘토 선수는 남아있습니다만, 5대3의 상황. 빚을 뒤로 접어주면서 2층에서 로밍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블랙비어드의 일방적인, 보안을 버티지 못하면서 5대2까지, 5대1까지, 사보타 선수가 마지막 킬, 빚을 뭐, 열심히 혼자서 이동해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멘토 선수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수가 사실상 지금 교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동보다 이제 키라 선수도 굉장히 날카롭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자, 멘토 선수 뒤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설령 키라 선수의 조피아를 잡아내더라도 계속해서 나머지 인원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한명 그러면서 잡아냈고 바로 교환되면서 뉴라이트 불 이거 항상 먼저 잡히긴 해도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교환을 이끌어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5대1의 상황에서 설치까지 성공한 공격팀이 지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3대1까지 달려나가고 SMG 너무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방금 미라가 거기까지 뛰어나갈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을 조금 어느 정도 늦췄던 것도 실수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비질이 마지막에 저렇게 끝까지 로밍을 선택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라가 빠르게 잡히지만 않았더라면은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라가 빠르게 잡히면서 이렇게 된다면은 마천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역자, 더군다나 미라거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U자 형식으로 아웃코스 라인 전부를 공격팀이 볼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빠르게 돌아와서 커버를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전략이 될수 있었거든요. 정 아니라면 이제 충격 수류탄이라는 거 아니면 직접 바리케이드를 메인 정밀 로브를 뚫고, 스마일보이 선수의 블랙비어드가 매달려서 뭐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압박을 가하는 거를 좀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면은, 조금 더 원활한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뉴라이프는 이제 블랙비어드 피해 있게 상대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특히는 스파이버이 선수가 블랙별드를 굉장히 잘 사용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만큼 이 블랙별드 활용한 아빠 그리고 방어팀 같은 경우 이제 캐슬 다시 한번 골라주면서 이 아 캐슬 골라주면서 이 전시실과 사무실을 다시 한번 막아주고 있는데 자신들의 동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로머와 로머들이 잘하는 건 맞는데 로머와 거점 방어 사이에 그러니까 어디에 한 명이 비게 되면은 바로 커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식의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로 오더를 준비해야 되는 게 팀 단위로 정말 어마어마한 연습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지금 뉴라이프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DMR을 선택을 해주면서 사보타저 선수는 조금 다른 스마일보이 선수와는 다른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키슬 방패패드 까는 그 이제 공사에 걸리는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미라를 배제한 만큼 뭐 이제 예거와 밴딘 그리고 리전까지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또다시 한번 노바 선수가 IQ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아 더군다나 지금 이거 에코의 위치가 중간에 껴서 퇴로가 차단이 되는데 이러면은 뭐 드론 볼 시간도 없습니다. 드론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에코가 최전선에 있으면 약간 아쉬운 게 융크 드론을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점. 자 그렇지 태고실에서 아 물론 이제 아예 이제 2층 반대쪽 다과실 쪽에는 리전이 봐주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 저 위치가 너무 노출된 위치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 트위치 드론으로 계속해서 에코의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뭐 여차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도 되긴 합니다만 어우 연달아서 자 이거 킬러 선수가 킬 처음에 내주긴 했지만 채샤 선수와 레비큐브 선수가 바로 교환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2-1 교환이 되었고요. 조피와 아이큐는 없지만 자 블랙교드 히바나 그리고 트위치 활용해서 자, 결국에는 레비큐브 선수가 오히려 스마일보이 선수의 트위치를 잡아내면서 순식간에 2-4 상황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레비큐브 선수가 이번에는 본인이 그렇죠 자 압박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 드론으로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갑니다. 자 건플레이 통해서 풀어내고 이제부터 그 요괴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일단 히바나 혼자 남았고요. 히바나 그렇죠? 근데 이거 근데 부무장 SMG 아 이거 조금 아쉬운 거는 레비큐브 선수가 에코드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줬어도 된 것 같거든요. 아이고 성원탄 잘 던지고 잘 들어갔죠? 제대로 맞았죠?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늦게 미드킬 선수 돌아서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거 문 뜯는 소리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도 자 설치 충분히 됩니다. 이거 소리 들었죠? 이거 먼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옆에 뚫어놓은 벽으로 이동해서 들어가면서 약간은 히바나 여기까지는 예측을 못한 것 같긴 하죠. 근데 SMG 쪽에서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상황을 건플레이로 풀어주면서 약간 자신들의 이런 화력 되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 마철루에서 뉴라이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일순간적으로 히바나를 플레이를 하면서 설치를 진행을 하다가 바리케이드, 캐슬 바리케이드 뜯는 소리는 뭐 이제 이 정도 프로리그 수준에서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바리케이트를 일순간 찰각을 했다가 에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일반 바리케이트도 쳐져 있었고 이제 바로 옆에 충수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캐슬 바리케이드가 돼 있던 건데 그러니까 방금 전 마지막을 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순간적으로 일반 바리케이트 쪽에 에임이 갔다가 캐슬을 놓치면서 정말 이 찰나의 차이로 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캐슬에게 운이 작용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널찌감치 또 돌아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도 정말 SMG 선수들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페이크를 잘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리전도 없기 때문에 뭐 IQ에서 좀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펄스로 바꿔주면서 상대방이 그 이후에 IQ를 트위치로 바꿔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라운드가 지나고 이제 6라운드 공수 교대가 되었습니다. 3-2 상황으로 자 방금 전까지 굉장히
정말 흐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뉴라이프. 이번에 호적스를 제대로 만난 듯 SMG도 단 1점 차이로 자 뉴라이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방이 바뀌게 되는데 자 과연 뉴라이프 입장에서는 방어가 더 능숙할지 반대 SMG 입장에서 공격이 더 능숙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캐릭터를 굉장히 맞아가줍니다. 지금 이제 밥 선수가 도깨비를 선택을 해주고 더군다나 뭐 레비큐브 선수가 조피아 그리고 체셔 선수의 잉 플레이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연막과 더불어서 선방탄으로 진입이 원활할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의 펄스가 바닥 작업을 어떻게 시도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뭐 로밍으로 많이 이제 그림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 로머들이 활약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미라의 든든한 고점 방어 공사까지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미라가 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방어팀의 그런 유리함을 이제 뉴라이프 쪽에서는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 선수가 트위치 드론으로 미라 거울을 제거하러 들어가 봤습니다만 자 제거가 되지 않고 트위치 드론 하나가 낭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검은 거울의 트위치가 깨지지 못한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경기가 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패스 방탄팬을 뒤쪽에 모여서 근데 잉이 여기서 부상? 아 근데 이거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잡기에는 그렇죠 이거 밴디 노바 선수 굳이 무리하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만 해도 노바 선수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키라 선수를 트위치 멘토 선수가 끊어줍니다. 이거 커트 1층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트위치. 자 그리고 채셜 선수도 체력 50으로 부상해서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니까 미라 거울을 지금 이렇게 끼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언제 어디서 1층에서 바닥 작업이 조피아를 통해 들어올지도 모르고 잉의 섬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멀리서 사보타주 선수가 봐주려고 미라 거울을 저렇게 설치했던 건데 멘토 선수의 트위치하게 잡히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노바 선수 뒤통수도 굉장히 얼얼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트위치가 일단 선택된 만큼의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지만 자 아래쪽 로봇 싸움은 결국 펄스가 트위치까지 잡아내면서 공격팀 아래쪽에서 직원상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1층을 빼앗겼다는 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펄스가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심장박동으로 보면서 끊어주는 거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아 노바 선수가 1킬 하자 바로 교환되고 조피어와 블랙필드가 1킬씩 가져갑니다. 와피 선수 혼자 남았죠 이러면 이거 위에 들어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잡아내는데 네, 성공을 하고요. 밥 선수 설치를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숨어서 설치에 들어가는데 설치한 소리 지금 위험했죠? 검은 거울 이거 다운을 당하게 된다면은 50대 53강 15초 남았거든요 이거? 그렇죠? 아 하지만 레비큐브 선수 조피아가 일단 캐슬 상대로 이제 위치를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왓비 선수도 방금 전에 반응 속도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어쩌면 조금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UMP가 이게 태생적으로 이제 연사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사격을 하면서 피가 튀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연사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비큐브 선수의 조피아가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3대3까지 쫓아가면서, 공격할 때, 특히나 이제, 물론 마지막, 클러치, 캐슬의 클러치 시도까지 가는 그림이 너무 좋긴 했습니다. 지금 다각도에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프래깅 능력을 믿으면서 혼자서 서로 간의 백업은 맵 반대쪽에서 해준다. 라는 식으로 딱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부터 푸시 들어가고, 그렇게 수적인 우위, 3대1까지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또다시 한번 레비큐브 선수가 이번에 카피탕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체셔 선수의 잉이라던가 그리고 그렇죠 도깨비와 계속 가져오면서 이 마천루에서 유틸리티를 최대한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물론 이제 레디오 게이밍도 굉장히 분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뉴라이프 입장에서 이제 프로리그에서 정말 유틸리티가 극대화된 선수들을 만나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뭐 라이언이라던가 뭐 도깨비가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한 팀에게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최소한 유틸리티 오퍼를 두 개 이상 가져오면서 정말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계속 뺏어 올려는 SMG의 모습에 3대3 상황까지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자, 동점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뉴라이프. 신기해. 그러니까 SMG가 되게 순수한 전투력만으로 일단 뉴라이프를 압도하면서 되게 이렇게까지 힘으로 시원하게 뚫어내는 팀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다지 중요하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멘토 선수가 미라 거울을, 그러니까 노바 선수 그 뒤에 있던 반대편 폭탄 지점에 있던 거울을 부숴주면서, 아 이제 트위치 도레인이 잡히네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미라 거울을 쓰는 만큼 또 미라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 있는 방어팀. 자, 마피 선수가 아까 똑같은 위치 잡아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방어팀의 위치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멘토 선수의 마지막 트위치 드론이 잡히게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미라 거울을 사실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도 또 다시 한번 관리를 해준다는 게 정말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노바 선수 어느 정도 더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발 잘 봐주고 있죠? 오 이거 키노 선수 약간의 저격 노려줬. 아 근데 이거는 멀죠? 그렇죠. 그러면서 멘토 선수 끊어주는 밴딧. 이번에는 기생방에서부터의 방어를 노바 선수가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요리 폭탄. 자 그리고 밥 선수의 도깨비가 천천히 중앙을 통해 들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 그렇죠. 진탕은 잘 확인했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부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소음기가 달려있는, 이제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SMG라고 하더라도 알 수밖에 없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교환을 이루어주는데 뭐 블랙비어드랑 바꾸고 와피 선수도 킬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격팀이 가져갈 수 있는 일방적인 화력의 유리함은 살리기 매우 힘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제철 선수도 트레이드에 성공을 해주고요. 하지만 제철 선수 혼자서 트레이드를 했다고 하지만 3대1의 상황이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애쉬 정말 자신의 무지막지한 스피드를 살려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설치까지 해야 되고, 일단 시간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뭐 마지막 정찰에 필요한 시간은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3대1이라는 수적인 열세가 지금 매우 크게 다 와닿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클러치에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는 애쉬라고 하더라도 지금 캐슬 바리케이드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섬광탄 3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 스마일보이 선수 ADS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이거 분명히 키라 선수, 그렇죠, 소리는 아웃코스 쪽으로 들어왔다는 건 확인했을 겁니다. 폭탄 해체장비부터 들어줘야 되는데, 자, 방탄 패널 뚫어주고요. Attackers have recovered their diffuser. 10 seconds to go. 해보지만 실패. 오 애쉬, 그 이제 애쉬의 위치가 드러나면서 방금 키를 못 가져간 게 너무 아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스마일보이 선수가 잡아낸 데 성공을 하면서 3대 1이라는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인원 배치를 통해서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1점 차이거든요. 뭐 여차하면 정말 연장 매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SMG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SMG 정말 무서운 기세로 따라 붙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뉴라이프 이번 방어에서 한번 놀랄만한 오더 혹은 기습적인 오더로 빠른 5대3 매치 포인트까지,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벌릴 수 있다면은 이제 매치 포인트에서부터 이어진 압박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뉴라이프 전신실 집무실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슬래지를 활용해주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뭐 슬래지 말고도 조피아, 그렇죠, 뭐 조피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 이제 슬래지로 캐슬 바리케이트라던가 외벽을 부수면서 지나가기에는 그 순간에 틈과 더불어서 방어팀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S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뭐 진탕이 총 4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유있게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애쉬의 섬광탄으로 제거한 상태에서 화쇄탄으로 그냥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거든요. 그래서 일단 뉴라이프 전시실 방어 하는데, 일단 공격팀에서는 블랙비어드, 라이온, 트위치, 애쉬, 조피아로 가면서 또 충분히 이제 자신들이 아까 보여줬었던 아까 이
다른 지역 2층 공략에 보여줬었던 이 다각도에서의 압박을 넣을 그림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ADS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은 이거 뭐 섬광 같은 거 집어넣기 전에 가끔 가다가 바로 파재탄을 집어넣는 조금 급한 선수들도 있거든요. 하나하나 제거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라이프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런 식으로 세세한 디테일도 챙긴다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팀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마철로에서도 어쨌든 간 뭐 꾸준한 경기에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세한 디테일의 차이를 이제 SMG 쪽에서 발견해내고 포착해내고 제거할 수 있을지. 일단 SMG도 기본 근데 스마일보이 선수가 그렇죠. 밥 선수의 애쉬를 빠르게 잡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캐슬 바이오케이트를 봤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자, 레비큐스 선수의 조피아밖에 없는데 자, 이것도 정말 실각을 보고 있는 왓비 선수에게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변수를 만들어주는 데 성공하고 예의거가 그러니까 조금은 화력전을 상정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도 되는 SMG 상대로 조급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킬을 성공시키고요. 그렇죠, 14... 이렇게 피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본인까지도 폭발을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피했던 건데 결국에는 건파이터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왓비 선수. 그냥 쏴서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수적인 의미도 만들고 SMG 조금씩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이번 라운드 정말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조피아 생명선 써주고 피킹 또 갑니다. 라이온은 일단 고압선부터 제거해주고요. 결국에는 지금 왓비 선수의 위치에 있던 그렇죠 지금 뮤트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마일드킴 선수의 블랙비어드를 잡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뮤트가 계속해서 본인이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가젯이 제거가 안 되면서 정보력이 굉장히 공격팀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못 올라가고 있죠. 아, 여기서 신호방이가 막히고 왓비 선수가 또 이렇게 추가해주고 사실 뉴라이프와 SMG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력전에 있어서 SMG가 더 앞선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화력전에 수반되어야 하는 정보전은 뉴라이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레비켄 선수가 한번 잡아낸 데 성공을 하고 3대 2까지 좁혔으면은 또 이거 클러치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대 2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지만 3대 1은 크죠. 노바 선수가 여기서 세이브해주고 일단 혼자 남아있는 조피아 측면으로 돌파 시도 하나요? 아, 이거 근데 노바 선수가 알고 있죠 또? 자, 위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피킹은 안 합니다. 자, 15초 남은 상황에서 빠르게 나가줘서 마지막에. 상대방의 팀을 주지 않습니다. 노바 선수가 마지막에 세이브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두 포인트 차이로 스코어 벌리고 매치 포인트 들어가는데요. 아, 근데 정말 SMG 네 SMG 선수들은 뭐 제가 조금 많은 선수들도 있지만은 또 이제 모르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데 자 그래도 이 뉴라이프를 상대로 자 이렇게 5대 3 뭐 아직까지 게임이 또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 매치업을 이런 식으로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매섭게 느껴지네요. 또 어디서 어떻게 이런 팀이 나왔는지 정말 대단할 따름입니다. 자 바로 그런 팀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코리아컵 전해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제 호가의 경기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위기에 몰린 SMG 여기서 두 포인트 연속으로 가져가면서 승부를 조금 더 길게 늘어뜨릴 수 있을지 뉴라이프 또한 이번 방어에서 승부를 완전히 끝장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뭐 지금까지 뭐 8개 라운드 진행하면서 느꼈을 거거든요. SMG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식스픽도 굉장히 여유롭게 활용을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는 팀이라는 게 또 보이는 만큼, 자, 아직까지 따라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층. 뭐, 하지만 이 지역은 뭐 2층까지 수반해서 막는 게 좀 정석화된 맵이긴 하고, 정석화된 지역이긴 하고요. 그쵸.
노바 선수 역시나 희생방 쪽에 강화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게 이제 또 이제 BBQ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 윗방에 2층 기생방에 대한 홀드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국경과 같죠? 국경의 무기고를 방어를 할 때 오히려 작업 그렇죠. 폭탄 지역 사이트가 1층일 경우에는 공격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군요. 결국에는 바닥에서 위로 뭐 미라거울을 제거하기에는 상대방의 본진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2층을 클리어링을 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5대3의 압박 차차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SMG 같은 경우 특히나 공격할 때 아까도 한번 지적된 거지만 이 뉴라이프 요원들의 위치를 확실히 정보전으로 파악하고 이런 정보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화력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력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 지금까지 잘 오긴 했지만 화력 하나만 가지고는 또 뉴라이프를 완전히 꺾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밴딧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밥 선수의 히바나가 마냥 기다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바로 작업 들어가겠죠. 그렇죠. 아 이걸 두 개를 다 사용하나요? 아 사보타지 선수가 여기서 막아주면서 히바나의 엑스파이로스 이제는 유효하게 활용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죠. 여기다가 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된다면은 2층 클리어링이 안 되면서 천천히 결국엔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바 선수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오 히바나 뛰어가는데 논리 폭탄이 지금 들어가는 이 와중에 하나씩 잡아내 줍니다. 바로 네 조피하긴 하지만 사보타지 선수가 1킬 추가 3대3. 자 세처를 키라 선수가 잡아내고 3대 이 상황에서 조피아와 애쉬 남아있는 유틸리티가 더 있나요? 이제는 노래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파괴탄 남아 있고요. 자, 그래도 레비큐브 선수가 제거한 데 성공을 하면서 2대 2 상황까지 만들어 줍니다. 사실 저렇게 히바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뚫어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일인데요. 자, 근데 폭탄 핵 장비가 어디 있죠? 아, 멀쩡하게 떨어져 나가야 있죠. 되는데. 많이 위험해졌습니다. 자, 이 와중에 레비큐 선수가 스마일보이 선수를 잡아내주고 오? 이러면 키라 선수 혼자 남아있는데 이거는 해체 장비를 채셔 선수가 가져오기 전에 잡아내야 되지만 솔직히 저희는 관전자 시점으로 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거지 키라 선수는 지금 그렇죠 해체 킷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 2층을 완벽하게 점거한 공격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라 선수 운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총탄이 잡힐 수도 있고 아 여기서 드론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드론 굴려주는 선택 매우 좋죠. 그렇죠. 이거 확인되자마자 바로 채셜 선수가 먼저 드랍해주면서 점령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약간 빠듯하게 확인하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바로 드랍하면 드랍한 소리 들은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거 과연 레비큐브 서버가 올바른 지역을 아 이거 아, 제대로 있죠? 지금 피킹하고 있죠? 일단은 살아남은 미전이긴 한데 어? 어 이거 에임이 흔들렸어 긴장했죠? 아 근데 이거를 키라 선수가 키라 선수가 이게 마지막에 또 고독이 들어가면서 일순간적으로 시야를 잃으면서 키라 선수가 건파이트에 이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레비큐브 선수가 정말 잘 봐줬었는데 긴장을 한 건지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냈는데 실패를 합니다. 아 이거를 키라 세이브 제대로 들어가면서 리전의 세이브가 너무 잘 들어오면서 마지막 2대1 상황에서 설치 이후에 지켜내는데 실패를 합니다.